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임스 리 선생님의 사진을 시작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방랑. 노년이 되어 방랑하고 계신 제임스 선생님.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세계적인 시류를 타야 되죠. 세계적인 코드와 맞아떨어져야만 가능하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단언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가장 한국적인데 그 가장 한국적인 것이 공통분모로서 세계적인 것과 맞닿아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나아가기가 힘이 됩니다. 문화와 풍습은 존중하고 교류하며 즐기는 것, 다른 말이 왜 필요할까? 이게 아마 부산하고 일본 간의 결혼 교류회가 있어요. 이게 정확한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조선통신사라고 하는 교류, 이게 꽤 오래됐어요. 임진왜란 이후부터 이전부터 생겼었는가?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재개하는데. 재개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역사적으로 가장 맥맥이 긴 교류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진 재밌네요. 이런 등장인물들 자체가 이미 되게 극적인 현상, 극적인 상황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만 잘 찍으면 다 그림이 되죠. 용두산공원에서 용산공원 타워 있는 데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 찍히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촬영하신 것 같아요. 일본에서 온 이제 그 교류단의 여성 무희들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추는 춤 보면 되게 단순해요. 우리 춤하고 좀 다릅니다. 일본 춤은 마치 그 카라데나 그 태권도의 무술의 무술 모양을 좀 따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 춤은 운동에 따지면 태권하고 닮았나? 근데 일본 춤은 보면 카라데의 움직임하고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임들이 어떻게 치장을 보면 좀 우스꽝스러워요. 자꾸 보면 뭐좀 나아지는데 그래도 좀 우스꽝스러워요. 동작 자체가 우리는 되게 유순하고 늘 유유자적한 맛이 있는데 일본은 좀 그런 게 없어요. 좀 사람 보기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런 사진들 참 찍기 좋은데 사진 참 사진 잘안 나오죠. 그죠? 그죠? 사진이 잘 나오기 힘들죠. 요런 부분만 이렇게 찍혔어도 재밌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죠? 그러면 뭐 마오네즈 되잖아요. 이미 카메라를 망원렌즈를 한대더 장착해서 들고 다니면서 찍어야 되겠죠. 아마 우리 제임스 리 선생님은 카메라를 그렇게 많이 안 들고 다니실 거예요. 종사가 그죠? 깃발 들고 이제 여기가 그 팔각정이고 용산공원에 있는 팔각정이고 바로 여기 타워가 있고 거기서부터 출발들을 해요. 이제 계속 출발들을 하죠. 아, 해외 외국인들도 구경하고 있고. 춤추고 있는 모습. 이게 이제 좀더 여기는 광복동 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붉은 대낮에 드라마틱한 촬영을 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죠. 라이트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찍기가 사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행사 촬영할 때는 망원 렌즈 같은 거를 장착을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죠. 망원 렌즈로 끌기 위해서 사진도 그렇고. 아이들이 나와서 태권도 하면서 행진을 하고 있구나. 이게 이쁘다, 그런들. 기념사진 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오, 무신들 칼 들고 있는 병사들인 것 같아요. 군졸들. 역시도 일본 사람들의 공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한일 교류죠, 한일 교류. 아무리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나빠진다고 한들 얼마 전에 이 교류를 한다 안 한다로 꽤 말썽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역사적으로 몇백 년을 이어온 행사이기 때문에 이 교류마저 없애는 것은 그 우리들의 조상님들께 할 말이 아니다.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개하게 된 모양입니다.
모양이 좋네요. 그죠? 외국인들도 와서 구경하고, 이거 우리 젊은 친구들도 와서 열심히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네요. 행사, 이게 이제 이 사진은, 저기 조선통신사의 행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단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좀더 아쉬움이 있다면,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행사의 행렬. 지금 선생님이 높은 곳이 아니고 같은 높이에서 계속 찍잖아요. 그래서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행사 행렬 전체를 하나 찍는 관망 해내는 그런 사진이 있었으면 행사의 규모 같은 것들을 좀알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부분은 오재용님 누군가의 첨탑이에요. 누군가의 첨탑. 아 예수님 그리스도교 예수교의 첨탑이 보이고. 아이고 예수교의 첨탑이 보이고 교회당의 첨탑이 보이고 십자가인데 아 이게 참 절묘하게 새들이 날아가고 있네요. 이제 슬슬 새들이 북쪽으로 돌아가야 할 행편이 된것 같아요. 아니면 남쪽으로 가든지 그죠? 새들이 자기 고향으로 갈 때가 된것 같아요. 또 새들이 보이고 나뭇잎을 첨탑으로 보아내고 또 첨탑들이 보이고 이런 사진이네요. 아. 첨탑과 전선줄이 얽히고 설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저는 이제 전선줄을 보면은 단순한 전기줄이 얽히고 설켰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참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킨 것만큼이나 전기줄이 얽히고 설켜 있구나. 전기줄이 아무리 얽히고 설킨다 한들 인간관계만큼 얽히고 설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진이 되게 맑다, 그죠? 맑고 되게 철학적인 사진이에요. 이 사진 참 느낌 좋고, 특히 이 사진 느낌 좋으네요. 이 사진. 오재영님은 사진을 참 즐겨 찍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은데, 뭔가 첨탑이면 첨탑, 뭐 무엇이든 가지고 자기 주제를 가지고 한쪽으로 몰두해 보시는 게참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를 이렇게 좀 방만하게 쓰지 마시고 한쪽으로 몰아서 사진을 계속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오늘 유튜브는 이제 페이스북 착한 사진은 버려라를 보고 하는 강의도 있지만 또 저희가 제가 직접 우리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과 강의할 때에도 그것을 녹화해서 페이스북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해외에 계시는 한국인들을 위해서도 제가 회의용으로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은 제가 부산에서 강의를 하고 화요일은 서울서 강의하는데 그 강의는 녹화가 돼요. 녹화를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수요일도 있고 토요일은 1, 3주 토요일은 해외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유튜브 강좌를 녹화하고 올립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이 구글 미트를 통해서 이제 각지에서 다 들어오죠. 미국에서,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저기 이제 중동에서, 그렇죠? 이런 데서 다 들어옵니다. 근데 오신 분들이 활동하시고 같이 질문하고 공부하는 게 있으니 여러분들도 저희가 알려드리는 카카오방을 통해서 그런 뉴스를 좀 들으시고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